다동에 대해서 하나의 그 불안 포위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데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가 거기 만약에 태양이 이제 지가 짱짱하게 내려비치는 힘이 있다고 해서 아 태양이 나서 가지고 내가 있어서 저 풀이 저 자랐다고 그러면 땅이 있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비는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이런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하심하고 한없이 한없이 하심하는 거. 하심하는 사람이에게 만복이 자기이라. 법유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이라. 우리 절에 들어오면 처음에 그 초발심 좌경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있어요. 무릇 하심하는 사람, 자기를 끝없이 끝없이 낮추고 겸손하고 겸손하고 하는 사람은 만복이 저절로 돌아온다. 만 가지 복이 절로 돌아온다. 그 사람 겸손해봐요. 다그 사람 칭찬하고 그 사람부터 먼저 챙기고 그 사람부터 위하려고 하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보기도 싫은데 뭘 챙기겠어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나가는 게 전부 고죠. 아, 소상. 해산하면 이건 그 고통이야. 참뭐 내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내 아들, 내 아들. 누가 그전에 그 아주 오래된 일인데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기도 갔어. 저 연세대학 갔더라고요. 한 2년을 자랑하대. 서울대학 갔으면 아마 얼마나 했을까. 외국 유학이 나갔으면 어땠을까. 너무 그 자기 그 아집에 이렇게 그 매몰되어 있는 사람. 자기 아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남이 볼 때,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뭐 막무가내야. 한 2년을 그냥 노래 그 연불하듯이 하더라고요. 연불을. 그게 그 연세대학 혼자 들어갔나 봐. 혼자 들어갔어도 그렇지 그래. 아, 소생명, 홍명, 재취신. 이건 이제 재취라고 하는 말은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여러 갈래로 그 우리가 업달아서 그렇게 하루에도 몇 갈래의 그 어떤 그 삶의 길을 갑니다.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지옥 갔다가 아귀가 됐다가 뭐 천도에도 갔다가 사람도 됐다가 아수라도 됐다가 그러잖아요. 재취신 딱 사람으로 하루 동안 그대로 사람 노릇만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재취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갈래 몸을 다 놔두는 거예요. 그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유제이고 상유제이라 그래. 자주 숫자라고 하는 자를 갖다가 자주 삭 이렇게 발음합니다. 글자는 그대로 두고 자주 자주 유전한다. 유전도 만물은 다 유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자주 유전하면은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라. 그 이제 뭐 불법을 공부하게 됐다 그러면은 진득하게 좀한 1년이라도 참고 다녀보면은 뭔가 거기 해결책이 있고 거기 길이 있고 거기에 아주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길이 충분히 있을 텐데 한두 번 들어보고 에이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냥 또싹 이전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중악문이라 그래서 홍명 중악문 여러 가지 악의 문 여러 가지 악의 문 그것도 이제 악은 뭐더 말할 나위 없이 곱니다. 그 다음에 홍명
성공, 선천적으로, 저건 지금 뭐 광대성도 있었고, 뭐 성품, 이라고 하는 것이 고뇌성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 성품이 이제 고통인 것. 이건 이제 뭐 보통 우리 본성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본바탕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들도 또 있죠. 그 다음에 홍명 가기사 그랬어요. 기사, 버릴기, 버릴 사자입니다. 버리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고, 무미, 맛이 없음. 그런 뜻인데, 이건 이제, 뭐, 우리 삶을 두고 생각하더라도, 사바세계를 반고 반낙이라 그러는데, 고도 마시고 낙도 마셔요. 근데 무미가 이게 제일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게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명래거 오고 가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고통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성계의 십정명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말한 바 고집성계라고 하는 것은 저 관약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행이며 그랬어요. 행. 자꾸 돌아다니는 거. 자꾸 돌아다니는 거. 이것도 자연스럽게 순리로 조화롭게 행하는 것은 당연히 행해야 하지만은 과도하게 행하는 거. 삭비지조는 필요 나망지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주 나는 새는 반드시 그물에 걸릴 염려가 있다. 자주 나는 새는. 그 행자를 여러분들 그 경험을 살려서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마음속에도 아 이거 참 내가 너무 이래가지고 그때 그랬었구나.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홍명 분독이라 그런데 이건 뭐 말할 나위 없습니다. 분할 분자 성낼 분자 분노할 분자예요. 성내는 독 이거 뭐 요즘 실험해서 보고된 그 내용들도 많죠. 뭐 화를 냈을 때 그 사람의 그 침을 가지고 뭘 분석을 해봤더니 뭐 어떤 그 성분이 나오더라. 또 물을 떠놓고 무심한 물에도 대고 칭찬했을 때 물 성분이 어떻게 변하고 물에도 대고 욕을 했을 때 어떤 성분으로 변하고 그런 시험 요즘 많이 합니다. 분독같이 참 안 좋은 게 없습니다. 특히 가족들 그 음식할 때 가족들 음식할 때 그 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은 그 주방에서 뭔가 불화가 일어난 거야. 불화가 일어난 음식이 어제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 다 맛이 있는데 불화가 일어나서 서로 화를 내고 아주 언짢은 생각을 모두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은 그 음식이 그건 분독으로 가득 차 있어. 분독으로. 음식이면 그렇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공기 분위기 생전 처음 간 손님인데도 쓱 들어가면 분위기 느껴지잖아요. 느껴져. 그렇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분독. 이건 정말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화합이라고 그래서 화합. 화합도 뭐 서로 좋지 않은 사이에 화합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뭉쳐 있는 것입니다. 뭉쳐 있는 것. 뭉쳐 있는 것이 이게 뭉치다 보면 너무 자주 뭉치다 보면 문제 일어나는 거야. 너무 자주 뭉쳐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또 뭐 모임 한다고 회비 걷어가지고 적금하고 처음에는 아주 희망차게 잘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근이 되는 거야. 회비가 많이 쌓이면 화근이 돼. 빨리빨리 써버려야 돼 회비는. 회비일수록 빨리 써야 돼. 스님들 사회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세상에 소인이 많으면 저래도 소인이 역시 많고 똑같습니다.
그 화합이라는 게 그런 입장으로 아마 고통의 원인인 집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수지다 그래서 요건 이제 12년 가운데 무명행식 명색유깁 촉수할 때 수, 그 수지 그걸 이제 12지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해요. 이건 이제 감수하는 겁니다.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이제 고통의 원인인 집이 됩니다. 고통의 원인. 예. 그렇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뭐 아무 일 없죠. 받아들이는 데서 고통의 원인이 된다. 홍명 아심. 그래서 아심. 예. 그 뭐라고 할까? 아만심. 아상에 대한 마음. 아심. 나라고 하는 마음. 그건 뭐 제일 고통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없습니다. 참 나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럼 나 때문에 전부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나만 내세우는 거. 홍명 잡독이라 그랬어요. 뭐 이것저것 온갖 것이 다 섞여 있는 독. 그 다음에 홍명 허칭. 허칭. 그냥, 아무 실속 없이 그냥 이름만 난 거. 아무 실속 없는 거. 참, 할 말이 많구만, 허칭은. 네. 이 실속 없는 걸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디,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허칭. 허칭이 되지 않도록. 불자다라고 하면서, 아무 불교적인 그런 그 소양도 없고, 그런 마음 자세도 없고, 돈독하게 뭐 공부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몇십 년 불자네 하는 거 이거 전부 허칭이거든요. 허칭. 그건 뭐라고? 고통의 원인이다. 언젠가 고통을 불러온다. 홍명 괴위다. 이건 전부 어기고 어기는 어길 게 어길 있잖아요. 모두가 어기는 거. 이것저것 하나 뭐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고 하나도 조화롭고 순리적인 게 없는 거. 그게 괴위. 홍명 열뇌. 너무 번뇌의 그 열기가 뜨거운 거 이것을 이제 열뇌라고 합니다. 홍명 경해 놀랄 경자 놀랄 해자입니다. 놀라는 거. 이거 놀라기를 잘하는 사람은 과거성에 남을 놀라게 했거나 남의 생명에 위협을 줬거나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잘 놀라요. 누가 갑자기 그 장난삼아 이렇게 놀라도록 이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심하게 놀라요. 제발 내인데 놀라게 좀 하지 마. 뭐 나는 과거성에 무슨 그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런 업을 지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런 누가 놀란 사람이 아이 그런 소리에 그렇게 놀랬냐고 그래. 그 경우가 서로 다르니까 지업하고 내업하고 다른데 나는 그걸로도 아주 크게 놀라고 그럴 경우 있어요. 이건 내 얘기지만은 여러분들도 뭐 많이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남을 놀라게 하지 잘 안 해. 잘 안 해. 근데 놀라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뭐 가까운 사이에는 흔히 있는 일인데 나는 그거 하기 싫더라고요. 절대 하기 싫어. 놀라게 하는 일. 멸성제의 십종명이라. 그 다음에 이제 멸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소원 멸 고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관약세계 가운데서 혹은 이름이 무적집 싸둠이 없다. 멸입니다. 멸. 멸을 그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돼요. 싸둠이 없다. 그 다음에 홍명 불가득이다. 얻을 수 없다. 무소득. 반야신경의 무소득이라는 게 아주 그 중심에 있는 가르침인데 그 무소득이나 불가득이나 같습니다. 얻을 수 없는 이치. 얻을 수 없다는 이치. 이게 이제 멸성제입니다. 홍명 묘약이다. 묘약. 이건 이제 성인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은 모두가 우리 삶의 묘약이 되겠죠.
또 홍명 불가결아 깨뜨릴 수 없어. 이건 이제 뭐겠습니까? 우리의 참마음 자리, 참사람 자리, 진여불성 자리. 그 다음에 홍명 무착, 집착 없음. 이것도 이제 멸성제. 홍명 무량, 한량 없음.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 진여자성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명 광대, 광대도 역시 그렇고요. 홍명 각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부분 그래요. 뭐 칠각분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그 광대한 마음, 한량 없는 마음, 깨뜨릴 수 없는 그 참마음 자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 각분 깨닫는 것 그겁니다. 혹은 이염이라 염착한 것을 떠나는 것, 염착을 떠나는 것, 잡념을 떠나는 것, 혹은 이름이 무장애, 장애가 없음. 이것도 다 멸성제, 고통을 소멸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도성제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말한 바 고멸 도성제라고 하는 것은 저 관약세계 가운데선 혹은 이름이 안온행이며 편안한 행, 안온한 행, 무리하지 않고 일체 사에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순리대로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하는 행이 안온행입니다. 또 홍명 이 욕이며 욕심을 떠나는 것이며 혹은 이름이 구경 실이며 완전한 완전하고 진실함 완전히 진실함 그게 구경 실입니다. 완전한 진실. 그 다음에 홍명 입이 이치에 들어감 그런 말입니다. 이치에 들어감. 어쩌나 이게 참 좋은 말이죠. 뭐 의리라고 할 때도 어쩌 쓰지만은 이치 예. 떳떳함. 그 다음에 홍명 성구경 그랬어요. 성품의 완전함. 성품의 완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름이 정현 청정하게 나타남이며 혹은 이름이 섭령이며 생각을 거둬들이며 생각이 밖으로 많이 흩어지고 이것저것 다 간여하게 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걸 다 이제 거둬들이는 방법, 마음을 다 한 곳에다 집중하고 경을 보는 데 집중하든지 경을 쓰는 데 집중하든지 염불에 집중하든지 화두에 집중하든지 이게 섭념이거든요. 그렇게 집중하면 뭐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도성제입니다. 도성제 중에는 뭐 더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섭념. 그 마음이 분산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은 자꾸 분산해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분산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해 사람들이. 그게 좋은 줄 모르고 허전한 게 그게 좋은 줄 모르고 허전해가지고 안 좋게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뭘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불자들은 마음을 다 이렇게 거둬들이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것도 비워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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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음을 자꾸 안으로 이렇게 거둬들이는 거 그게 참 좋은 수행법입니다. 섭냐. 그 자기가 뭐 하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뭐 화엄성경을 뭐 외우든지 대방공불 화엄경을 외우든지 관세음보살을 외우든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스스로 하는 어떤 그 공부 방법, 마음 관리하는 방법 그거 꼭 있어야 됩니다. 홍명 취해탈, 해탈의 나아감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구제, 이거는 이제 역시 이제 구제하는 것, 번뇌로부터 구제하는 것. 홍명 승행, 수승한 행, 행인이라, 수승한 행은 이제 뭐 보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승행이라 그렇게 합니다. 화엄경은 훌륭한 행하면 무조건 보살행이에요. 모든 불자야 관약 세계 가운데 사성제를 설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천명이 있으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다 하여금 조복해 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음세계의 사성제 상방 진음세계의 사성제입니다. 고성제의 10종명이라 모든 불자야 이 사바세계 소원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저 진음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자며 이게 이제 허물, 흉터 뭐 이런 것을 자라고 그래. 그것을 숨기는 거 드러내야지. 병도 하물며 자랑하라고 했는데 자기 허물, 자기 잘못 이런 것들, 자기 흠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숨기면은 그건 뭐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당장에는 모면하지만은 당장에는 모면하지만은 그건 결코 자기에게는, 그래서 체면은 세웠을지 몰라. 그렇지만은 자기는 계속 찝찝한 거예요. 찝찝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로 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로 참회. 자기가 뭘 잘못했다 하면 드러내놓고 참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부러 아무도 몰라. 내 잘못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발로 참여합니다. 드러내놓고 참여합니다.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하면서 대중들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대중들 마음이 풀어질 때 그 스님의 그 사람이 지은 죄도, 그 사람이 지은 잘못도 저절로 풀어진다. 그래가지고 발로 참여를 제일 늦췄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한거 중인데 하한거 끝나고 우란 문제가 뭡니까? 모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토굴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큰절에 와서 모여가지고 부처님 당신대로 이야기하자면 부처님 계신 대로 전부 모여와가지고 부처님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수행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대중 앞에 그리고 부처님 앞에 내가 발로 참여합니다 해갖고 하루 종일 그 일 하는 날이라. 그런 일 하는 날이에요. 그게 우란 문제. 그게 이제 백중이라고요. 백중이고. 그래서 그날은 자기의 공부도 이야기하지만은 특히 자기 잘못을 전부 대중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 그러므로 자기의 허물이 다 거기서 사해지는 그런 날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그 우란 문제입니다. 이제 결제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80여일 지나면 이제 우란 문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숨기면은 이건 이제 고통이다 이 뜻입니다. 홍명 세간이면 세간 그 자체는 고통이죠. 홍명 소이면 의지할 바, 의지할 바, 의지할 것이 그대로 있어주면 좋겠는데 결코 그대로 있어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도 의지하는 나도 그대로 있어주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기둥도 그대로 있어주지가 않아. 그게 전부 고통이야. 소위 의지할 것, 의지할 바 이게 고통이란 뜻입니다. 오만, 오만 제일 싫은 게 오만이죠. 이건 자기도 고통이고 남에게 특히 고통 주고 참 보기 싫죠. 오만. 홍명 염착성이며 아주 물들어서 집착하는 마음씨. 그 다음에 홍명 사류 그랬어요. 사정없이 변해가는 거. 사정없이 달릴 사자입니다. 말이 달릴 사자인데 말이 달리듯이 그렇게 사정없이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불가락, 불가락, 즐겁지 아니한 거. 홍명 부장, 이거 이제 번뇌 가운데 덮을 부라고 하는 그런 번뇌가 있어요. 자기 허물은 누구든지 다 감추지. 절대 남에게 알리려고 안 해. 그러니 발로 참회를 부처님이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거. 요즘 사람들이 자기 허물 드러내는 거 오지럽다고 하겠지. 그게 오지럽는 게 아니라 참으로 현명한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라. 무조건 오리발부터 내잖아요. 오리발부터 내놓고 나중에 꼬리가 밟혀도 틀림없이 증거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오리발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큰 집에 가서 살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일부러 모함하고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했다.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자면 형을 살 대로 다 살고 또 자기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니다 싶으면은 발로 참여해 버려야 돼 얼른. 그게 훨씬 좋습니다. 발로 참여. 필발자 드러낼 로자 있을 로자를 드러낼 로자라고 하잖아요. 발로 참여. 설사 눈앞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멀리 보면은 그게 훨씬 자기에게 덕되고 좋은 것입니다. 홍명, 그 다음에 홍명 속멸, 그래서 빨리 소멸하는 거. 이건 이제 사류하고 뜻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난조, 홍명 난조, 조화롭기 어렵다. 저거, 고를 조자죠. 아주 조화, 아주 그것이 어려운 상태. 조화가 어려운 상태. 그 다음 집성제의 십정명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소원 고집성계자는 저 진음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수제복 모름지기 제복해야 할까. 그 다음에 혹은 심취 혹은 이름이 심취다. 마음이 나아가는 것. 이것도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능박, 능이 속박되는 거, 속박하는 거, 능이 속박하는 거. 수념기에 생각 따라서 일어나는 거. 이거 전부 고통의 원인이죠. 생각 따라서 일어나는 거. 홍명, 지, 후변, 저기 끝머리에까지 이르는 거, 끝까지 이르는 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공합, 같이 모이는 거. 그것도 고통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분별도 이제 몇 번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진음세계에서도 고통의 원인이고 홍명 문이다 그랬네 문. 문도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표동 그랬어요. 홍명 표동. 이건 이제 나부끼는 거 움직이는 거. 아주 저 앞에서 조동이란 말이 있었죠. 급할 조자 움직일 동자 표동도 조동이나 뜻, 같은 뜻입니다. 막 그냥 나부끼는 거. 사람이 좀 진득하고 침착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말하더라도 말을 다 이렇게 들어보고 새겨보고 그리고 꼭 누가 시키면은 그때서 내가 뭐 알겠습니까 한번쯤 빼고 그래도 또 의견을 물으면 그때서 모른 척하고 내 생각은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생각은 하고 홍명 은부 이것도 이제 그 부장하고 같은 뜻입니다. 숨기고 덮어놓는 거. 오늘 발로 참회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이거 그 반대 말이에요. 은부 이게 이제 고통의 원인이죠. 그다음에 멸성계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들이 말한 바 고멸성계자나 진음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무이처 의지함이 없는 거. 이게 멸입니다. 저 앞에는 의지가 고라고 했죠. 소위가 의지 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불같이 취할 수 없는 가. 이 세상에 취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같이며 불가설이며 그런 말 있죠. 전환 혹은 이름이 전환이다. 그런데 전환, 모든 것이 전환해 가는 거. 그것도, 전환해버리면, 말하자면, 고가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쟁, 다툼을 떠나는 거, 다툼을 여의는 거. 그건 뭐, 당연히 고통을 소멸하는 거죠. 혹은 이름이 소, 작을 섰자. 또 혹은 이름이 대, 대, 소, 전부 반대말인데, 작아서 고통, 을 소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커서 큰 것이 또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선정 선하고 청정한 것 혹은 이름이 무진 다함이 없음 혹은 이름이 광박 넓은 것입니다. 혹은 이름이 무등가 뭐라고 값을 매길 수 없는가 도성계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말한 바 고멸 도성계라고 하는 것은 저 진음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관찰이며 잘 관찰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잘 관찰하는 거 이거 제일 좋은 공부법입니다. 내가 나를 잘 객관적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나를 보는 거예요. 객관시해놓고 나를 보는가. 이게 관찰입니다. 그 아주 좋은 도예요. 도 닦는 방법이에요. 도는 전부 도 닦는 방법을 말한 겁니다. 혹은 이름이 찰적이라, 체적, 능체적. 능이 적을 꺾는가. 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번뇌의 적을 말하는데 많죠. 그 다음에 홍명, 요지인이다. 요지하는, 깨달아서 아는 진리. 그게 인입니다. 능입성, 능이 자성에 들어가는 것, 자성자리에 안주하는 것. 그것도 좋은 도죠. 그 다음에 혹은 이름이 난적대, 적대를 어려운 적이라고 하는 것이나 대라고 하는 것이나 이건 이제 상대를 말하는 것인데 적대를 어렵게 하는 거, 홍명 난적대 그런 뜻이네요. 이제 그 정확한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홍명 이름이 무한의, 무한한 이치. 그 다음에 홍명 이름이 능입지, 능이 지혜에 들어가는 것. 혹은 이름이 화합도, 화합도. 도에 화합하는 것. 혹은 이름이 항부동. 우리 자성자리가 항부동입니다. 참마음자리가 항부동이에요. 그리고 참마음자리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덜하죠. 덜하고 참마음자리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홍명 수승의 수승한 이치다. 모든 불자들이여 지놈세계에서 사성제가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천 가지나 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다 능히 조복하시니라. 제 세계의 총결이라 모든 시방세계죠. 동서남북 사유 상하까지 해서 시방.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는 걸핏하면 시방 시방 시방세계 그렇게 합니다. 참 저 다른 데서는 팔왕밖에 이야기 안 해요. 시방을 이야기하는 데는 불교뿐이야. 유교에서는 간방까지 해서 팔방은 이야기합니다. 그 참 우리 불교의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뛰어나요. 우주관. 뭐 상하 뭐 어떻게 그걸 빼놓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시방세계. 모든 불자의 이와 같이 사바세계 가운데 사성계를 설하는 것이 400억 10천 명이 있는데 이와 같이 동방으로 백천억과 무수, 무량, 무변, 무등과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인 진법계 허공계의 소유세계인 저 난나세계 가운데 사성계를 설하는 것도 또한 각각 400억 10천 명이 있습니다.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다 능히 조복케 하신다. 동방과 같이 남서북방의 북방과 사유 상하도 역부여시하냐 또한 다시 여 같습니다. 모든 불자야 여 사바세계 위와 같은 설한 바 시방세계와 같이 저 일체 세계도 또한 각각 이와 같이 시방 세계가 있거든. 모든 세계, 우리 요즘 이제 다종 우주 그러죠. 우주도 다종, 다중, 뭐 겹겹이 수많은 우주가 있다. 그런 표현을 요즘 합니다. 여기에 표현한 대로죠. 그래서 난나 세계 가운데서도 고성계를 설하는 것이 400억 10천 명이 있으면 집성계를 설하고 멸성계를 설하고 도성계를 설하는 것도 또한 각각 400억 10천 명이 있으니 다 중생들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조복케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집 멸도는 진리예요. 고통은 아 이게 진리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아, 고통은 진리다. 그러나 그 고통은 어떤 원인에서 왔다. 결국 우리가 고통은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하는 방법은 도다. 이렇게 알면 돼요. 소멸하는 방법은 도다. 살다가 무슨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거든. 그거는 나는 문제라고 해석합니다. 문제. 요즘 사람들은 뭐
물론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요. 문제. 고와 문제. 그럼 문제가 만약 있거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이 가운데 많이 소개됐고 그게 도움이다. 그 소멸하면 어떤 상태다 라고 하는 것도 많이 소개. 그건 뭐죠? 멸입니다. 멸이 문제가 해결된 상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도. 도자리에 나가서 도라고 해놓은데 가서 도성계를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환경 우리 교재 4권 전체 교재로는 12권 환경 81권 가운데 12권이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합니다.